옹기종기 모여 추위도 모를 것 같은 한려수도의 섬들. 오늘은 여수 개도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한 배가 첫 배잖아요. 네. 출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섬으로 출근을 하시네. 신기하다. 배에 몸을 싣고 금도 싣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 게 이 배가 뭇에서 버스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배가요? 네, 우리 들어가는 개도도 들르고 하와도도 들르고 상하도도 갔다가 셔틀버스. 그러니까 셔틀버스처럼. 네. 네. 이번에 갈 섬은 또 같은 섬 중에 아마 가장 큰 섬이 될 것 같아요. 아, 제주도 제외. 제주도 제외. 섬 안에. 네. 저수지도 있고요. 어? 대중 목욕탕도 있고요. 어, 그래요? 네. 어떤 또 어민들 어떤 어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 해산물들, 어떤 먹거리들. 여기 전복. 네. 멸치. 우와. 아, 저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수 청정 해역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숙박을 꼽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물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여수. 그 여수가 품은 여러 섬에는 바다만큼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뭇으로 키워보냈지만 부지런히 섬을 아끼고 가꾸는 어부들. 그런 어부가 만든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수 백야항에서 뱃길로 20분을 달리면 개도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다른 섬과 달리 맑은 물이 풍부해 사람도 많고 농작물도 풍족했던 섬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멍이라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도에 또 터줏대감이시라는 말씀 듣고. 아, 그래요?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가 선생님. 네. 그 대기구 식당인가 봐요. 예,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 횟집이네요. 네, 횟집이에요. 여기에. 네. 그 횟거리는 어디서 다 잡아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네. 바로 앞이 바다니까. 네. 바다에서 직접 공수해서. 아. 가까이 있는 것은 회정료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 잡고 그래요. 여기서 직접 잡으신다고요? 요 요장이 그물이에요, 여기. 여기 그물이에요? 아. 아, 여기도 고기가 잡혀요? 아,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이따 그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그 내가 확인일 테니까. 이따가요? 네. 아, 저희도 가도 돼요? 네, 한번 가봐요. 아, 네네. 자, 이미. 네. 바로 집 앞에서 이렇게. 네. 잡아오시는 거네요? 네, 그러죠. 와, 세상에.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문을 열고 엎어지면 코가 닿을 거리. 용우 씨 집 앞바다에는 길게 펼쳐진 그물이 있습니다. 집과 일터가 연결돼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바다죠. 나도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기대돼요. 아니, 평소에 많이 잡혀요. 저는 저기서 잡힌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요. 많이 진짜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되게 바람 많이 부어 이런 날은. 네. 배로 모시고 와. 아, 그 정도예요? 와. 타고 나가기도 좀 미안한 거리냐. 마실을 나갈 만한 짧은 거리지만 늘 설레는 어장 나들이. 오늘은 어떤 고기들이 찾아왔을까요? 자, 지금 출발 30초 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장님, 요 어업이 이게 이름이 뭔가요? 이강망. 네. 이강망이요? 네. 이강망이고 위강망이고 이해를 해야 돼. 방금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일자로 그물벽을 만드는 이강망. 고기는 그물벽을 따라 이동하다 자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용호 씨는 제 발로 찾아온 고기들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그 그물을 타고 그 망태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 봐요. 와, 와. 어마어마한 어항이네, 어항. 아, 이제 저 봐봐, 이거 보면 이제 올라와. 오! 근데 그물이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좀 깨끗해야 돼, 근데. 어머, 갈치다! 어? 갈치, 갈치! 어? 이거 갈치 어? 있어! 야, 여기 어디 갈치? 오, 저기 또 있다! 여기 있다! 갈치야, 갈치가 있어! 아니야, 뭐, 먼바다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왠지 코앞에서 갈치가 잡히다니! 세상에! 이거 한 뭐뭐 잡혀요, 주로? 몰라, 한 종류가. 네. 한 20가지 됐고요. 아. 내가 지금 조금 되나 많이 안 잡혔네. 많이 안 잡혔어. 어, 이게 많이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요? 많이 잡혀야 되는데, 아. 요것도 몰라, 와, 몰라. 그래. 와. 이것도 짧다고. 오. 도다리. 오,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어머, 세상에. 요거 깔다고 해, 요거. 어머머, 어머머. 요거 깔다고. 깔다고. 만상은. 네. 몰라. 몰라. 자루가 두 개 달려있는 이강망. 두 번째 그물에는 어떤 고기가 들어왔을까요? 아, 이번에 더 많이 잡혔을 것 같아. 이제 요거 이. 네. 우리 이제 썰물, 그물이 틀리니까. 네. 고기도 저쪽 잡히고 이쪽 잡히고 또 틀려. 저 뭐 큰 게 뭐가 있는데요? 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도다리예요? 도다리. 그거 갑오징어. 오, 갑오징어. 아, 보호가 아니라 갑오징어. 갈치 갈치 줘봐, 갈치 이제 갈매기 먹으라고. 갈치, 얘다 먹어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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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갈치 먹어라. 아, 나도 저렇게 됐죠. 갈치는 저희 안 갖다 먹어요? 갈치는 저희가 안 가져볼까요? 갈치는 입맛이 안 맞아. 갈매기와도 나눌 만큼 그물을 넉넉하게 채웠으니 이제 선착장으로 돌아갑니다. 선착장에는 아내 성란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성란 씨는 남편이 잡은 고기를 찬거리와 장사 재료로 쓰는데요. 기분 좋게 고기를 씻고 몇 발자국 걷기만 하면 어느새 집 앞. 바다에서 식탁까지 이만큼 빠르게 옮겨지는 고기가 또 있을까요? 집에 오자마자 아내 성란 씨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방금 바다에 다녀온 용호 씨도 함께 부엌에 나왔네요. 뱃일에 이어 바로 요리까지 피곤할 법도 한데요. 머슴, 요즘 남자들이 다 머슴이지. 아니, 찢기나지. 안 찢기나 하면 발목 치잖아. 애기들한테 교육도 아빠는 하다 하면서 야, 진짜 마누라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 저기를 본제도 직접 해야. 그래서 매일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매일 도와주지. 시리나 빼고는. 자연산 미역. 미역이에요? 네. 그건 어디서 따신 거예요? 바다에서요. 이제 다 계도에서? 그죠. 다 오늘 나온 건 다 계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산 미역과 고등 무침 역시 부부가 섬 곳곳에서 캐온 합작품입니다. 이건 고동이에요. 아, 예, 어제 가서 잡아온 거예요. 오신다 해서 이걸 잡아왔어요. 예, 군고, 군고시라고 바다에서 돌틈에서 크는 건데 여기 등이 군고까지 단단해서 군고딱지라고. 금슬 좋은 부부가 손발을 맞춰 준비한 밥상. 그 맛은 어떨까요?
아버님 아버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짐해졌어요. 진수성찬이에요. 인심이 벌써 아우 침 넘어간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배고픈데 침 넘어가네. 빨리 이게 빨리.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느려요. 네. 자, 일단 저는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저 회를 먼저. 맞아요. 아, 직접 잡은 회. 네. 여기 그 농어. 농어. 어, 농어. 네, 농어. 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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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이야. 알배추에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고추 한 접은. 아, 어머니 저 주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어머 어머 사이 좋으신 거 봐. 진짜 맛있다. 아니 회가 찰지고 부드럽네요. 이 회가 농어 회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산물고기는 준 것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 네. 그것은 생선이 겨울 되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맛있어 사실. 겨울에는요? 네, 겨울에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하나 요게 네. 요거 뭔가 요거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이게 네. 이제 바다에 가면은 네. 돌 솜소리에서 크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전복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네, 이름이 뭐예요? 군보딱지. 군보딱지. 네. 군보. 군보. 군보딱지. 아니 모양은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전복같이. 어때요? 어드러드러니 맛있죠. 이제 아까 전복처럼 좀 오독오독 이렇게 좀 씹히는 맛이 좀 있네요. 특이해. 바위 틈에 이렇게 감춰 살다가 저놈들이 어느 정도 좀 크면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하는 저 좀 세월을 지나다보면 맛있지. 이게 쫀득거리고 맛있지. 금방 자라서 그냥 우리가 금방 저 그걸 채취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채취하는 동안 요만큼 크려면 최소 한 3년? 아 여기 한 3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년은 커야 이 크기가 되고 이제 더 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고동, 고동. 밥이랑 같이 습 떠가지고. 지금 고동을 몇 마리 드신지 아세요? 아, 뭐. 진짜 없어요. 여기 아니면 언제 이렇게 숟가락을 퍼먹어 보겠어. 그죠. 걔들 언제 또 와 보겠어. 진짜. 야, 이거 진짜 금방 잡은 갑오징어. 그러니까 도장에다가. 미역을 아, 미역을 좀 넣어줘요. 그죠, 그죠. 이 미역도 앞에서 자연산. 형님도 미역을 싸봐. 어머, 고맙습니다. 역시 남자 마음은 남자가 한다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 야. 좀 내가 해줄게. 아 진짜요? 예. 어우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얹어서 야 미역에 싸서. 아, 미역에 싸 먹으니까 더 별미네요. 진짜 바다 내음이 미역에 싸 싹 퍼지는 게 와. 한 여수 앞바다를 해 입안에. 맞아요, 맞아요. 초장에다 찍어 먹어요. 야, 이게 지금 제가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다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다. 아니 보면 개도는 주변의 다른 섬보다. 좀 풍족한 것 같아요. 야, 개도 오면 사람들이 왜 개도일까? 네. 뭐 이렇게 뭐 혹시 개가 많이 사나 해서 개도로. 이제 덮을 게 그 거느리를 개지 않아서 갖고 우리 개도에 있는 주위에 다른 섬들 이렇게 거닐고 있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개도가 조금 다른 섬에 비해서 이제 많이 풍부하고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음식들이 다 그냥 다 그 이 자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 있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죠. 그런 소음이네요. 네.